안녕하세요. 파이팅 00TV입니다. 오늘은 조경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한방에 정리 5편 조경 시설물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조경 시설물 중에 휴게 시설부터 먼저 살펴보면 파고라는 퍼글러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도면 작성에서 가로 세로 3m에서 3.5m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파고라, 퍼글러는 등나무 등에 덩굴 식물을 올려서 가꾸기 위한 실험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시설물로 여름철 그늘을 지어줍니다. 일반적인 높이는 220에서 260cm로 최대 300cm, 3m까지의 높이로 가능하고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길도록 설계해서 안정감을 주도록 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 파고라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이런 문제가 기출되었고요. 건물에 붙여 만든 테라스 위, 통경선의 끝부분, 주택정원의 구석진 곳 모두 파고라 설치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택정원의 중앙에는 파고라 설치 장소로 부적당하다. 파고라, 퍼글러는 등나무 등에 덩굴 식물을 올려 가꾸기 위한 실험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시설물로 여름철 그늘을 지어주고 일반적으로 높이는 220에서 260cm, 최대 300cm까지 가능합니다. 높이에 비해서 가로 세로 길이가 더 길도록 설계한다. 파고라 설치 장소로는 건물에 붙여 만든 테라스 위, 통경선 끝부분, 주택정원의 구석진 곳은 적합하고 정원의 중앙에는 부적당하다. 자, 의자는 조경 시설물로서 설치할 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최소 길이가 45cm, 2인일 때는 120cm를 기준으로 하되 팔걸이 부분의 폭은 제외합니다. 팔걸이 부분의 폭은 제외한다. 의자의 길이는 1인당 최소 45cm, 2인은 120cm입니다. 등받이 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95에서 110도입니다. 자, 다음 중 공원의 조경 시설물로서 공원 벤치의 등받이 각도를 물었을 때 수평면을 기준으로 95에서 110도, 95에서 110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앉은판의 높이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죠. 34에서 46cm를 기준으로 하되 어린이용은 더 낮게 할 수 있다. 앉은판의 높이는 34에서 46cm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긴 휴식에 이용될 시 앉은판의 높이는 더 낮게 하고 등받이는 더 길게 합니다. 긴 휴식에 이용될수록 더 안락해야 되기 때문에 앉은판의 높이는 낮게 하고 등받이는 길게 뺀다. 그 밖에 조경 시설물로 설명이 주어지고 명칭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는 철제 파이프 또는 강목을 이용해서 서양식으로 꾸며진 중문으로 간단한 눈가림 구실을 하고 장미 등의 덩굴 식물을 올려서 장식하는 것은 아치입니다. 아치는 가는 철제 파이프 또는 강목 등을 이용해서 서양식으로 꾸며진 중문으로 간단한 눈가림 구실을 하고 장미 등 덩굴 식물을 올려서 장식한다. 그리고 트렐리스는 좁고 얄팍한 목재를 엮어서 1.5m 정도의 높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격자형 시설물로 덩굴 식물을 지탱하기 위한 거예요. 트렐리스, 좁고 얄팍한 목재를 엮어 1.5m가 되도록 격자형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다. 자, 기름을 뺀 나무로 덩굴 식물인 등나무를 올리기 위한 실험을 만들면 윤기가 나고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등나무를 올리기 위한 실험을 만들 때는 기름을 뺀 나무로 해야 윤기가 나고 색이 변하지 않는다. 거실이나 응접실 또는 식당 앞에 건물과 잇대어서 만드는 시설물을 테라스라고 하고 울타리 중에서 타인의 적극적 침입 방지 기능을 위한 울타리 높이는 180에서 200cm입니다. 1.8에서 2m, 보통 성인 키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들어야 타인의 적극적 침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 높이가 된다. 미끄럼 대 시공 시에는 지표면과 미끄럼판 활강 부분이 35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미끄럼 대 시공 시 지표면과 미끄럼판 활강 부분이 이루는 각도는 35도가 적당하다. 미끄럼판 35도. 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정원을 꾸밀 때 분수나 연못 등 이 물을 이용한 조경 수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물을 정적으로 이용했느냐, 동적으로 이용했느냐. 물의 이용을 기준으로 정적으로 이용했다. 물을 그냥 가둬놓은 거죠. 호수, 연못, 풀장 등은 정적 이용. 동적 이용은 분수, 폭포, 벽천, 계단 폭포 등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이용한 걸 말해요. 움직임이 있는 물의 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벽천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겠죠? 벽에서 직각으로 물이 흐르도록 조성을 한 거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공원이나 광장 등에 적합합니다. 벽천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공원, 광장 등에 적합하다. 그리고 물의 동적 이용 중에 분수는 노즐의 모양에 따라서 구멍이 하나인 단일 구경 노즐과 샤워기처럼 물을 안개처럼 넓게 뿌려줄 수 있는 살수식 노즐로 나뉘고 단일 구경 노즐은 힘찬 물줄기를 만들겠죠? 그리고 살수식 노즐은 물방울이 만드는 빛의 반사 효과로 분수시설의 조명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어요. 단일 구경 노즐은 쭉 뻗어가는 힘찬 물줄기를 만들고 살수식 노즐은 조명 효과가 크다. 공기 흡인식 제트 노즐은 공기와 물이 섞여서 있는 모습으로 시각적 효과를 크게 줄 수 있고요. 이러한 분수 장치에는 여과를 위해서 순환 펌프가 필요합니다. 공기 흡인식 제트 노즐은 공기와 물을 섞어서 뿌려줌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크고 분수는 여과를 위한 순환 펌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못을 조성할 때는 건물과 연못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반사광을 차단하고요. 건물에 붙어있는 작은 연못에는 퍼글러나 등나무 실험으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건물과 연못 사이에는 나무를 심는다. 반사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에 붙어있는 작은 연못에는 퍼글러나 등나무 실험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연못의 수면에서 생기는 빛의 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수면이 잔잔할 때 연못의 빛이는 투영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연못을 조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못의 면적은 정원 전체의 9분의 1 이하가 적당하며 최소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의 넓이가 되도록 조성을 해야 된다. 연못의 면적 물어보면 정원 전체의 9분의 1, 9분의 1 이하가 적당하고 최소 1.5제곱미터 이상의 넓이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경에서 이 조명의 역할도 아주 크게 작용하는데요. 일단 가로 조명 등 중에 그 재료에 따라서 강철 조명 등은 내구성이 강하지만 부식에는 약하고 알루미늄 등은 부식에 강하고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강철, 철제 조명 등은 녹이 슬겠죠? 무겁고 내구성은 강하지만 부식에 약하다. 알루미늄은 부식에 강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조명 등은 유지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좋지만 설치 시 무게로 인해서 장비가 필요하다. 나무 조명은 보기에 좋죠? 미관적으로 좋고 초기 유지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조명. 자, 우리가 연색성이라고 하면 형광등 아래에서 물건을 고를 때 외부로 나가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 망설이게 되는데, 이처럼 조명광에 의해서 물체의 색이 결정되는 성질로 태양광을 기준으로 인공적인 광원을 비췄을 때 색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색성이 큰 것 순으로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 연색성이 가장 큰 것은 할로겐 등, 백열 등, 형광 등, 수은 등, 나트륨 등 순입니다. 할백 형수나 순으로 연색성이 큽니다. 그리고 조명의 수명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수은 등이 가장 수명이 길고, 형광 등, 저압 나트륨 등, 할로겐 등, 백열 등 순입니다. 조명의 수명 순서는 수형 나할백이다. 할백 형수나는 연색성 순서, 수형 나할백은 조명의 수명 순서입니다. 각 광원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백열 등은 수명이 짧고 효율성은 낮지만 연색성은 좋은 편이고요. 할백, 할로겐 등, 백열 등은 연색성이 좋은 편입니다. 수명이 짧고 효율성은 낮지만 연색성이 좋다. 백열 등 찾으시고요. 할로겐 등은 연색성이 가장 좋죠? 광색이 백색에 가깝다. 할로겐 등. 형광 등은 백색과 주광색이 있고 설치와 유지비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형광 등, 백색, 주광색이 있고 설치와 유지비가 저렴하다. 수은 등은 수형 나할백. 맨 앞에 있죠? 수명이 가장 길고 고효율이고 연색성은 나쁜 게 특징입니다. 수은 등. 다음 중 수명이 가장 길고 고효율이나 연색성이 나쁜 것은? 하고 물으면 수은 등 찾으십시오. 자, 나트륨 등은 광질의 특성으로 안개지역, 도로, 터널 조명에 적합하다. 자, 요걸 특징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안개지역, 도로, 터널 조명에 가장 적합한 조명을 찾아라 하면 나트륨 등 찾으셔야 돼요. 열 효율과 투시성은 좋으나 연색성은 가장 안 좋죠. 나트륨 등. 안개지역, 도로, 터널 조명에 적합하고 열 효율과 투시성은 좋으나 연색성은 나쁘다. 자, 다음은 관수시설인데요. 자, 잔디밭 관수법에는 물을 지표상에 흘려주는 지표관계법과 위에서 뿌려주는 살수관계법이 있는데요. 살수관계법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위에서 뿌려주는 게 관수효과가 높습니다. 흘려주는 건 지표관계법, 뿌려주는 건 살수관계법. 살수관계법이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관수효과가 더 높다. 팝업 살수기는 평소에는 지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수압에 의해서 지면에서 10cm 정도 상승하여 팝업해서 물을 뿌려준다. 평소에는 지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물을 틀면 수압에 의해서 10cm 정도 상승해서 살수하는 아주 미관상 좋겠죠? 이런 팝업 살수기는 평소 시각적으로 불량하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팝업 살수기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물을 틀면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양호하다. 살수기를 설계할 때는 배치 간격을 바람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살수 작동 최대 간격을 살수 직경의 60에서 65%로 제한해야 됩니다. 자, 살수기 간격은 이렇게 서로서로 60에서 65%는 겹치게 뿌려져야 되니까 살수기 바로 아래쪽은 그 다음 칸의 살수기로 토양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배치 간격은 바람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살수 작동 최대 간격을 살수 직경의 60에서 65%로 제한해야 된다. 60에서 65%. 자, 토목 섬유는 인공지반 조성 시에 토양 유실 및 배수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죠. 배수층과 토양층 사이에 분리 여과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토목 섬유입니다. 빵빵 배토육식이다. 배수층과 육성 토양층 사이에 분리 여과를 위해 설치하는 토목 섬유. 도로에 배수관 설치 시에는 L형 축구 및 U형 축구 끝에 교재에 L형 축구 몇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정해 주시고요. L형 축구 및 U형 축구 끝부분에 20m마다 우수 통로, 우수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수 통로를 20m마다 설치한다. 자, 다음은 계단과 경사로. 자, 조경에서 계단 설치 기준은 보행로 경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계단을 설치합니다. 18도가 아니라 18%입니다. 이 경사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때는 100%가 45도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18도가 아니라 18%를 초과하는 경우 계단을 설치하고, 단 높이를 H, 단 너비를 B라고 했을 때 요 공식 그대로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단골 문제다. 단 높이의 2배 더하기 단 너비는 65에서 65cm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표준 단 높이는 15cm, 단 너비는 30에서 35cm가 되도록 설계한다. 단 높이를 H, 단 너비를 B라고 했을 때 2H 플러스 B는 60에서 65cm다.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 시에는 3m 이내에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합니다.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 시, 자, 예전 기준은 2m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2m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법령의 기준은 계단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에 유효폭 이상으로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한다. 자,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3m로 고쳐줍니다. 계단이 계속 이렇게 연속되면 한번 사람이나 물건이 굴러떨어졌을 때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떨어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한다. 자, 경사로를 조성할 때는 경사로의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0.9m로 할 수 있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약 8%, 12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8분의 1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사로의 길이 1.8m 이상 또는 높이가 0.15m, 15c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경사로의 기준이다. 경사로의 기준은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8%, 12분의 1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경사로 길이 1.8m 이상, 높이 15cm 이상인 경우 손잡이 설치한다. 자, 이런 숫자들 지역적이지만 문제 내기는 정말 좋은 숫자들입니다.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는 12분의 1, 8% 이하로 한다. 손잡이 설치 기준은 경사로 길이 1.8m 이상, 높이 0.15m 이상입니다. 자, 주차장 규격 외워두셔야 되고요. 일반용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m고요. 장애인 전용이다, 너비 3.3m, 길이 5m. 평행 주차용 주차장 규격이다, 너비는 2m 이상, 길이는 6m 이상입니다. 일반용은 2550, 장애인 전용은 3350, 평행 주차는 2060입니다. 노외 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보면 노외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곡선형으로 해야 되고요. 노외 주차장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노외 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 중심선의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각각 60도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에 출구가 있다. 이쪽이 주차장일 때 출구에서 2m 후퇴한 요 차로 중심선상에서 1.4m 높이라는 거는 운전자의 시선 높이겠죠. 이 시선 높이에서 도로 중심선의 직각으로 왼쪽 60도, 오른쪽 60도 요 범위 내에서 통행하는 자를 확인이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안전사항이다. 그래서 해당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노외 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에 운전자의 눈높이 1.4m 높이에서 도로 중심선의 직각으로 왼쪽 60도, 오른쪽 60도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노외 주차장의 출구의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가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50대 이상이면 5.5m, 그 미만이면 49대까지는 노외 주차장 출입구 너비 3.5m 이상이면 된다. 노외 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주차장 천장이 있다면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노외 주차장 구조와 설비 중에 이 숫자 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구의 2m 후퇴한 부분에서 운전자 눈높이 1.4m 높이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출입구 너비는 49대까지는 3.5m 이상, 50대부터는 5.5m 이상의 출구를 설치하거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야 된다. 노외 주차장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한다. 자, 모래밭에 대한 기준은 어린이를 위한 운동시설로 모래터 깊이는 30cm 이상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햇볕을 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모래밭을 설치합니다. 일광 소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래밭은 아이들의 안전과 휴식을 고려해서 휴게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설과 멀리 떨어져 설치한다, X다. 그리고 모래밭의 가장자리는 방부 처리한 목재로 지표보다 높게 모래막이 시설을 설치해야 유지관리에 좋겠죠? 아이들의 운동시설 모래터 깊이는 30cm 이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햇볕을 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모래밭은 아이들의 안전과 휴식을 고려해서 휴게시설 가까이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부모들이 안전을 확인하기 용이한 곳이 좋다. 모래밭 가장자리는 방부 처리한 목재로 지표보다 높게 모래막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자, 음수대는 표면 재료로 청결성, 내구성, 보수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양지 바른 곳에 설치하지 그늘진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우려해서 일광 소독이 가능한 양지 바른 곳에 설치한다. 가급적 습한 곳은 피하고요. 음수전의 높이는 성인, 어린이, 장애인의 이용자 신체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 높이로 한다. 맞겠죠? 하지만 유지관리상 배수는 수직배관을 사용한다. 자, 틀렸습니다. 음수대의 배수를 수직배관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자, 휴지통은 통풍이 좋고 건조하기 쉬운 구조여야 되고 내화성이 있는 구조, 쓰레기 수거가 쉽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 동선을 고려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지저분함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자, 틀렸습니다. 휴지통은 보행자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자, 공원의 길, 원로를 조성할 때는 경사가 18% 초과 시 당연히 계단으로 공사해야 되겠죠? 원로에 적용이 되고, 보행자 2인이 나란히 가능한 원로의 최소 폭은 1.5에서 2m입니다.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최소 원로 폭은 1.5에서 2m다. 자, 이상입니다. 조경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에 정리, 조경시설물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